전 기분 안 좋을 때요? 알잖아요. 던져, 던져. 쿵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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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쾅. 정수는 뭔일 있나 봐. 그리고 영준이 형은 쟨 또 왜 저러니? 강인이는, 강인이가 진짜 딱 듬직하게 와가지고, 아 어디 뱉어봐. 무슨 일인데 또 누가 뱉어봐. 그리고 동희는, 아, 또 저런다고. 왜 이러냐고. 또 저런다고. 한경이, 어, 희철, 뭐, 술 먹을래? 그리고 또 뭐, 기범이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고. 가만히 있잖아요. 뭐, 은혁이, 성민이, 신동, 려욱이 그냥. 그냥 땅방에만 가 있을 것 같아. 그냥 가만히 있고. 시원이는요. 시원이 항상 예성이. 분위기 파악을 못해요. 시원이는요. 저 이렇게 아, 기분 형, 안 좋아서 응. 기분 안 좋아서 이렇게 다 집어 던진 다음에 방 안에 있으면 뒤늦게 들어와서요. 형 무슨 일 있어요? 형 왜 그래요? 형 왜 그래요? 무슨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었어요?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그러면 제가 시원아 형이 지금 기분이 좀 안 좋다. 그럼 그때 강인이랑 동해가 강인이 빨리 나 지금 형 기분 안 좋은데 동해 나라고. 그럼 시원이 형 힘내요. 예성 씨. 둘은 뭐요? 뭔 일이요? 뭐요? 아, 형 또 왜 그러는겨? 누구요? 누구? 그러면서 참. 네.